해보 내일이야. 뭐지? 도다 모질도다. 이 서방이 모질도다. 위험한 지경에 빠진 춘향이를 아주 잊어 소식조차 끊어졌네. 에고 에고 서른지고 향단아 이리와 불러라 하고 나와서 울타리한 개울물에 흰머리 가마 빚고 정화수 한 동이를 단안에 받쳐놓고 엎드려 축원하되 천지 지신 일월 성신 모두 아파여 한마음 되옵소서. 누나 동녀 춘향이를 금쪽같이 길러내어 외손봉사 바랬는데 죄를 얻어맞혔으니 살릴 길이 없삽니다. 천지 지신 감동하사 한양성이 몽룡을 높은 벼슬에 올리시어 내 딸 춘향이 살려주오. 빌기를 다한 후에 향단아 담배 한 대 붙여다오. 춘향엄이 바다 물고 휴 한숨 눈물 진다. 이때어사 춘향엄이 정성 보고 하는 말이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한 줄 알았더니 우리 장모 덕이로다. 그 안에 누구 있나? 니시온지? 나일세. 어사 들어가며 이서방일세. 이서방이라니? 옳지. 이풍원의 아들 이서방인가? 허허 장모 방령났나?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누구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엄이 반겨하며 아니 이게 웬일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바람결에 실려왔나? 구름이 봉우리에 걸리더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춘향이 소식 듣고 살리러 오셨는가?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아래 살펴보니 거린 중에 상거린이 되었구나. 춘향엄이 기가 막혀 아니 이게 웬일이고? 양반이 틀어지기 시작하니 말로 다 할 수 없네. 한양 올라 벼슬길 끊어지고 가산을 탕진하여 부친께서 훈장하러 가시고 모친께서 친정으로 가셨으니 제각기 흩어졌네. 이내 몸은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철이나 얻어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이로 말 아닐세. 춘향엄이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장한 이 사람아, 이별으로 소식도 없었으니 그런 인간이 어디 있나. 뒷날에 가는데 어찌 이리 잘 되었소. 쏘아놓은 화살되고 엎질러진 물 됐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 거냐. 홧김에 달려들어 고름으로 뗄라 하니 내 탓이지 코 탓인가. 장모 날 몰라보네. 하늘이 무심해도 풍은 좋아 천둥벼락 없을 손가. 춘향엄이 기가 차서 양반이 망하더니 능청까지 늘었구나. 어사진지 춘향엄이 거동거려 시장하여 나 죽겠네. 밥이나 술 주소. 춘향엄이 밥 달라는 말을 듣고 더웠구먼. 어찌 밥이 없으리요. 홧김에 하는 말이었다.